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58편 1절부터 오늘은 11절 전체로 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사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다윗의 믹담에 맞춘 노래고요. 또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하나님 멸하지 마라. 하나님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의인을 보호하는 그런 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의인을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죠. 자, 여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악인의 형벌, 악인의 탄원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마지막 10절, 11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보면은 1절,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자들아 또는 인자들아. 그러니까 이는 위정자들이기도 하고 무언가 좀 영적이든 육적이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인자들은 무언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왜 정의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의를 마땅히 말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에는 높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너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냐. 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자기들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해야 될 일보다는 자기의 편안함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악인에 대한 겁니다.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사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 혈통 뭐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DNA 그러니까 이게 병력으로 보면은 부모님들의 병이 자녀들이 유전하는 것처럼 어떤 악한 자의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나온 자녀의 모습이
그 악함을 육신적으로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면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자와 불택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악인에 너무나 악하니까, 악인들이 너무나 모지니까 여러분 그 악인은 태어남 숫자로는 악인인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인의 탄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불법자, 사단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참에게 선하게 졌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악인의 모습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순간이 점점점 하나님과 의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들어와서 그 들어온 죄를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죄가 점점점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이제는 속이는 것은 별거 아니고 때로는 더 악한 짓을 해가면서도 자기의 어떤 충족,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뭐 소시오패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도 크게 나쁜 줄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섭죠. 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전혀 뭐 죄책감을 못 느끼는 정도가 되니까.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떤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독은 뱀이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죠? 선한 것을 보여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마땅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귀를 막고 보는 걸안 보고 말하는 걸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독이라는 것, 포이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릴 때는 그냥 자국만 딱 나는데 그 독이 온몸이 퍼지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와 여러분 똑같아. 작은 어떤 죄성, 작은 것 어떤 하나가 여러분 큰 불을 일으키고, 그죠? 그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전체를 다 파괴시킬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 교회처럼 요즘에 예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 이렇게 툭 잘못 나오면 그말 한마디가 그냥 온 교회를 휩쓸고 사람들의 마음이 뭐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래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무서운 말들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건데 아닌 게 긴게 되는 거니까. 아닌 게 진짜가 되는 거니까. 거짓이 진리처럼 되니까. 진리는 감추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과 표현들을 잘 분별해 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나이가 사람이 태어난 새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가장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없어지지 말고 나이가 젊어서도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이 들어갈수록 지혜가 여러분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내 삶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는 거예요. 생활도.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 그들의 독은 뭐예요?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 듣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걸 여러분 나쁜 말을 들어도 좋은 말로 아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나쁜 것을 클리어 시키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는 필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냥 귀를 막으면 안 돼. 들어도 성령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영적 필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걸 바꿔가고 나쁜 것들은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필터가 필요하죠. 또 보세요. 이 악인들은 어떠한가? 5절에 보니까 술사의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방법도 따르지 않고 어떤 무슨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도 따르지 않아. 악인은 이 유아 독점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독재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남북 탈 뭐 이만갑 프로그램 한번 남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는 이제 중 이제 줄임말인데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한 얘기가 쭉 나와요. 아, 요즘 이제 북한도 MZ 세대들은 자꾸 세상에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근로자들 일하면서 이 셀폰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 시장 마켓 일하는 거예요. 마켓 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참 자유롭게 잘 살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급제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 공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은 MZ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노동을 다 착취해서 다 북한으로 가져들어가.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그걸 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어. 뭐 일하는 게 일할 값도 주지 않고 그걸 돈을 뭐 일하는 어떤 정부 업체 가지고 돈을 싹 다 중국으로 가져가는 미국 그 북한으로 가져가니까 노동자들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그 이마가 거기 나오는 그 북한 그 탈북자들의 말들 들어보면 재밌기도 하면서 아 이제는 좀 변화되는 북한도 좀 변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 독재자들은 유아 독전이야.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 걔들에게 모든 걸 다 뺏어서 내가 가지면 되거든. 그러니 거기는 신이 사랑이 뭐 배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 민주주의 사고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 갖는 거를 이런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느 잠깐 그 탈북자의 산 얘기가 이런 오빠라는 말 있잖아요. 오빠. 진짜 가족끼리 누이 시누이 동생끼리 해가지고 오빠 이런 건 괜찮은데 연인끼리 뭐 오빠 자기 이런 말 쓰면은 당장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말 쓴다고 민주주의 말 쓴다고 이제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흐트러트려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조차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만들 자기들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그죠? 모든 걸 착취하기 위해서는 다 감금시키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인은.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은 이들의 형벌에 대한 탄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존재들은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좀 내려달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인을 힘들게 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또 마땅히 의를 행할 자들 행하지 않는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아주 어금니 하면 여러분 강하고 힘 있고 어떤 그런 권능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걸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 보세요.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들이 흐르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고 또 그들의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되십니다.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만들게 해달라는 또 8절에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출생 전에 낙태 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가. 또 가신 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타기 전에 생나무든지 아니면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이 다 휩쓸려가 버리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가치를 다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의 득세가 너무 세서 의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죠. 이리 도망가도 자기를 가로막고 저리 도망가도 어떤 방법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숨겨주고 지켜주고 인대해주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다 대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말과 입은
힘없이 자기를 찾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 이리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봐도 길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또 주여 하고 또 엎드리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득세를 말해.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는 다 휩쓸러 가게 해달라고. 그 10절, 11절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의인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악인들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과 표적이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인은 보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 드디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드디어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드디어 나와 통행해 주시. 이제 이런 것만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그 손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볼 때 내가 기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11절 하나.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그들이 뭘 말해요? 정말 의인이 또 의가 성공하는구나. 참이 선이 이기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아, 저런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런 악인이 멸망당을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으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해달라. 또 의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해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아직도 산적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마 이런 일들은 끝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악인의 모습들 나를 방해하는 자의 모습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매일 한날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아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자꾸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죠. 믿음으로 권면해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우엘 장로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갑절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사랑 잃어버린 자들은 첫사랑 찾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잠자는 영혼들은 주님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들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